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자,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388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봉사를 후원하시는 분들도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네, 어제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환율은 큰 요동은 없었는데, 원달러 환율 1200원, 여기 환율. 그 다음에 국채도 올랐고, 금리차 보셔야 되고요. 어제, 저기, 나스닥, 예, 마이너스 3% 넘었습니다. 예, 그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따 설명을 좀 드리고요. 비트코인도 네, 엄청난 폭락을 했습니다. 5% 넘게. 예. 그래서 결국엔 위험 자산에 예, 이제 폭락이 시작이 됐다. 대공황급의 예, 폭락이 아닌가 저는 의심해 보고요.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마일스톤 H란 님이 어제 제 댓글을 다시면서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네, 제가 봤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장단기 금리차와 코스피 나스닥을 비교를 해주셨어요. 이 내용이 작년 12월 31일 내용입니다. 예, 인사이트가 상당하시고요. 나름대로 정리를 되게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막 그 유튜브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제가 영상 일단 하나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해 놓고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구독 알람까지 해 주시고 이분의 이런 인사이트들을 한번 네,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파동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네, 주관적인 관점이 많기 때문에 서로 다 틀립니다. 예, 그 점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좀 더 객관적인 지표 일목균형표라든가 아니면 이동평균 예, 지표를 사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파동 관점은 이분도 저랑 이제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관점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영상을 보시고 상당한 인사이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예, 구독해 주시고 저는 이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분이 예, 영상을 올려주셔서 제가 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요. 예, 저도 좋은 영상 소개해 주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부탁 좀 드리고요. 예, 좋은 의견들 많이 개진해 주셔서 마일드스톤 H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마일드스톤 H님 제가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좋은 영상 앞으로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계속 검토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해외 증시에 다음 금융 뉴스 해외 증시에 보시면 3월 금리 인상 하반기 양적 긴축 예고 미 증시 급락 제가 계속 예고했었죠. 예, 이거 상당히 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예전에 금리 인상 시기와 지금의 금리 인상 시기는 다르다. 왜?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고요. 예전에는 경기가 좋아져서 거기에 따른 네, 예, 금리 인상 시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폭락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엄청난 폭락이 있었고요. 자, 3.3% 의미하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전에 재작년인가요? 그 JD 부자 연구소의 조던 소장님이 예, 3.3%가 세 번인가 네 번 찍으면 대공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3%가 떴습니다. 3.3%. 그래서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잘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게임스톱이나 AMC 같은 경우는 11% 빠졌고요. 다른 것도 좀 보겠습니다. 그죠? 국채금리 1.7%. 국채금리에 대한 아까
마일드스톤 H님 말씀하신 게 금리차. 요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영상 꼭 참고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의적절한 시기에 아주 좋은 영상을 올려주셔서 너무 좋고요. 자, 매의 발톱이죠. 네. 그래서 절대로 이 장돌뱅이들은 절대로 믿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 아니다, 아니다 그러고 나서 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또 기다, 기다 하다가 또 아니다 이러고. 예.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은 완전히 고무줄이죠. 나이롱. 예. 지들 마음대로 늘렸다 줄렸다.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엿장수 마음으로 너네 말은 절대로 안 믿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엄청나지요? 예. 그러면 이제 추세를 잡게 되면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죠? 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버핏 지표입니다. 버블 지수. 자,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 205.4다. 자, 그러면 보시면 시가총액 엄청나게 나가 있죠? 네,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시가총액 비율이죠? 네. 그래서 205.4.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유 높네.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자, 흐름을 보면 됩니다. 예, 작년 10월 달에 예, 10월 7일부터 201에서 215까지 11월 달까지 아주 폭등을 했어요. 이거. 그죠? 이거 엄청난 폭등입니다. 아, 여기군요. 10월 13일부터 199에서 네, 폭등을 했죠. 그 다음에 215에서 자, 11월 8일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날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때부터 폭락하기 시작했고요. 러셀 2000도 이때부터 폭락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겹치는 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위안화는 9월 달부터 강화로 돌아섰고, 아무튼 작년 말경에 하반기 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가 감지를 못해서 그렇지. 예, 그래서 8일부터 해서 다시 또 폭락을 합니다. 예, 폭락을 하고 또 12월 달에 또 반등을 하는데 반등폭이 상당히 강해요. 네, 그래서 10까지 왔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예, 5가 빠졌어요. 엄청나게 폭락한 거거든요. 자,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 자, 폭등했다가 또 폭락했다가 반등 폭등했다가 다시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살벌하죠? 예, 지금 시장이 완전히 요동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한 예, 여러분들이 예, 관점을 잘좀 보시고요. 예, 그래서 엄청난 지금 이제 예, 버블을 만든 이후에, 자, 이게 뭐라 그랬죠? 왜 그랬죠? 돈 풀어서 그래요, 돈 풀어서. 올라갔어요. 그럼 얘돈 줄이면요? 당연히 내려오죠. 예. 어디까지 와야 된다? 고점 대비 반토막. 고점 대비 반토막. 고점 대비 반토막. 예. 그렇게 가야지 정상적인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잘 생각하시고요. 왜냐면 저는 연준을 안 믿습니다. 연준이 이번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컨트롤 아마 제가 볼 때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리를 아주 무식하게 많이 올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CNN 지수입니다. 자, CNN 지수 보시면 갑자기 탐욕에서 얘는 17이나 빠졌어요. 네, 중립으로. 이거 급락한 거거든요. 67에서 그냥 팍 떨어진 거거든. 예, 시장이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정크본드도 있다 말씀드리고요. 주가포, 시장 변동성. 예. 자, 요 그림 보십시오. 비정상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폭등과 폭락과 반등을 하는데도 엄청난 폭등을 하면서 반등을 해요. 또 폭락을 해요. 예. 무시무시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예.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차분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원달러 여기 환율 드디어 1200원 넘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우리나라 장내 시장에서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드디어 뭔가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 환율을 잘좀 보시고, 1200원 그러면 각 마디들마다
요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 좀 하시고요. 여기 자, 요 음봉을 보시면 자, 음봉이 저점에 와 있죠? 요 극복하려면 1230원까지는 뛰어야 되겠다.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정도의 속도면. 그다음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지금 현재 60에 올라와 있거든요. RSI 값이. 자, 월봉에서 만약에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조만간. 그러면 엄청나게 뛴다는 얘기입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1500원대 중반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갈 수도 있다는 거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주봉도 심상치 않고요. 그다음에 일봉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요 단기 요 추세. 그죠? 여기 고점 고점 단기 추세 돌파 끝. 이제 계속 상승으로 갈 것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원인에는 달러 인덱스에 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자, 몇주 동안의 횡보를 끝내고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일봉에서 보면 네, 안 밀리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그러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유로 약세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자, 밀리죠.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유로의 방향, 환율 쪽에서는 제가 볼때 유로가 너무 약해요. 네, 그 다음에 위안화는 인위적으로 강세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환율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좀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채 10년물인데 드디어 네, 1.7이 딱 도달해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7을 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넘고 지금 도달했으니까요. 앞으로의 1.7 이후에 자, 이게 어떻게 된다? 예, 여기가 얼마냐? 1.76. 그래서 1.8. 자, 각 위치별로 그래서 여기 있는 1.9까지 도달하는지 한번 그러니까 2 정도 되겠죠. 2. 그죠? 예. 도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위험 자산 시장의 폭락을 예고하는 겁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보십시오. 폭등했죠? 예, 8%, 0.8%. 예, 2년물 금리입니다. 예, 중국 짱깨들이 이때부터 강세로 돌아섰죠. 환율,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2년물이 먼저 움직였죠. 9월 달부터. 네, 요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자, 5년물 보십시오. 5년물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예, 5%, 8% 살벌하지요. 자, 그 다음에 30년물 보면 30년물도 이제 보조를 살살 마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금리차를 보시면 네, 드디어 슬슬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재개보는 61.8% 부근에서 이제는 반등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얘가 올라갈 때 문제가 생겼어요. 네, 이때가 리먼 사태죠. 올라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이때가 닷컴 버블이죠. 네, 그 다음에 대부조업 사태. 올라가다가 항상 문제들이 생겼다. 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시장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크본드, 하일드 정크본드, 네, 폭등했습니다. 자, 위험 자산 시장에서 제일 강력했던 게 얘입니다. 하일드 정크본드. 작년 12월 27일과 12월 28일 저점을 찍고 이렇게 살살살살 만들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다이버전스인데 좀 위험합니다. 이거 위로 튈것 같습니다. 예. 꾸준히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결국엔 튀었네요.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죠. 자, 주의하자. 드디어 정크본드가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거래량도 일부 실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자.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버블 신호고요. 자, NDX RUT. 자, 고점 부분까지 왔고요. 어제 살짝 올랐어요. 웃기죠? 네, 러셀 2000도 엄청나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저 월봉을 보시면 자, 이때가 닷컴 버블 하나 둘셋 하나 둘 하고 지금 세개 이제 진행 중이죠. 자, 그러면
NDX DJI 내려오고 있죠. 예. NDX, SPX 얘도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의 신호로서 계속 내려온다면, 네, 나스닥이 많이 빠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얼마까지 빠질지 자,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버블 신호 중에서 IPO. 제가 요거 어제도 그랬죠. 52.8. 요거 붕괴시키면 끝. 네. 왜요? 예. 파동상으로. 자, A파, B파, 그 다음에 현재 C파. 예. 자, 붕괴시켰죠? 네, 끝났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IPO 이 버블은 닷컴 버블의 몇 배? 예, 네 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배. 이 버블을 왜, 누가 만들었죠? 네, 연준 정떨뱅이들이 만들었죠. 예. 그래서 개나 소나 다 기업 공개하고 돈 잔치, 빚잔치 버리고 막 그러다가 2월달 고점 딱 찍고 폭락 30%. 자, 반등. 유동성이 안 나가니까 계속 뭐가 먹을 게 있나 남아 저거 하다가 다시 예, 10월 달부터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예, 드디어 붕괴됐고 자금이 완벽하게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자,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무려 5% 넘게 빠졌습니다. 대단하지요? 그 전조로서 어제였습니다. 어제. 예. 어제 예, 2%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 네. 이게 중요한 팩트고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이제는 완전히 내리막길로 가는. 그래서 여기 얘네들 평균이 한 30달러 백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까지는 내려올 겁니다. 얘가.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잘좀 보시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점에서 지금 얼마 빠진 거다? 네, 이제 33% 빠져갑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DR 호텐 2.5%. 예. 자, 삼선을 그리고 빠지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예, 완전히 폭락의 길로. 자, 월봉을 보면 정확해요. 예, 이때, 1900년대 이때 모습과, 그 다음에 2005년경에 고점 찍고 내려오는 모습. 자, 쭉, 법을 만들고, 주택법을 만들고, 지금 다시, 이때 모양은 너무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기술적 분석으로 다이버전스 폭락, 현재 다이버전스 이제 폭락을 예고하고 있죠. 예, 상당히 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게 그래서 주택 버블, IPO 버블, 그다음에 뭐 닷컴 버블 상황에 NDX, RUT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다음에 예, 정크 본드 버블, 버블들이 이제 붕괴 이제 신호탄이 다 쏘아 올려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게 그냥 대비하시고 아니면 선수들은 예, 진입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러셀 2000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11월 8일 고점 찍고 폭락을 했어요. 얘가 10, 예, 한5% 정도 되는데 이게. 자, 얘기했죠? 얘는 파동을 그리기 시작했다. 예, 거래량 터진 거 보십시오. 여기 거래량 많이 터졌죠? 그죠? 예, 그래서 폭락하고 있고 얘도 3%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예, 러셀 2000. 그래서 얘는 210달러. 예, 거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여기죠. 그래서 2100선입니다. 2100선. 네.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QQQ. 예, 3% 이제 넘었으니까, 이제 한 번이죠. 네. 한 번, 이제 3%. 자, 찍었죠. 요게 나스닥이고요. 3.3%. 자, 그러면 요게 한세 번이나 네번 나오면 대공황으로 가는 거죠. 예, 그 조던 소장님처럼, 예. JD 부자연구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래량 증가하면 이거 진성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예.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완전히 지금, 네. 작사를 내놨습니다. 오늘. 3.3% 3%. 예.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추세선 그어놨죠? 자,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면 끝. 네. 그래서 마이너스 3%가 마이너스 3%가 몇번 뜨는지 카운트 하시고요. 제가 그 조던 소장님 영상을 좀 다시 봐야 되겠어요. 몇 번이 돼야지? 세 번인가요? 네 번인가요? 그 일어나면 대공황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자, 지금 하루 만에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여기까지 와 있고요. 자, 구름대 여기 이탈. 자, 추세선하고 같이 맞닿아 있죠. 이게 얼마냐면 379고요. 예, 379 요거. 나스닥은 이상하게 거래량이 안 터져 갖고 제가 QQQ로 보는 겁니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후행스팬도 완전히 밑으로 뚫어 버렸어요. 네, 완전히 하락 추세를 잡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점들이 비슷하지요. 근데 고점이 낮아졌죠. 다이버전스 폭락을 예고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잘 좀 보시고. 자, 반도체 지수, 예, 얘도 3.4% 예, 폭락했죠. 거래량 터졌고. 그 다음에 얘는 확실한 다이버전스. 네. 예, 예고하고 지금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얘는 요 추세선인가요?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한480 정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S&P 500입니다. 얘도 어제 폭락. 예, 2% 가까이. 자, 얘는 완벽한 다이버전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고점이 증가하고, 자, 고점이 낮아지는, 자, 폭락 각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예, 폭락했네요. 신기하죠? 예,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이버전스가 생기면 반드시 한번 주고 간다. 예. 주고 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 여기 부분에서도 다이버전스 생기고 나서 폭락했죠. 여기서. 재작년 3월. 자, 지금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 주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네요. 자, 위험한 건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오는 게 가장 위험하다. 자, 다우 지수 보시면 다우는 어제 1% 떨어졌습니다. 예, 3대 지수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적게 떨어진, 근데 거래량까지 터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고, 실제로 다음 모습을 보면 이렇고요. 자, 월봉을 보시면, 네. 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음봉, 양봉, 음봉, 양봉. 그러면 이번 달 당연히 음봉, 예. 네. 거기다가, 예, 이거 다이버전스, 예.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내려온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건 17,000 정도. 그래서 고점 대비 반토막은 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 해보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이 흐름은 어쩔 수가 없다. 예. 그게 다라면 반드시 돌아온다. 상승이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아까 QQQ. 자, 이러면, 자, 제가 그때 숏 포지션 얘기했죠. 네. 자, SQQQ나. 그래서 일단은 다 붕괴가 시켰기 때문에 서서히 분할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렇게 양봉이 생길 때 들어가면 됩니다. 양봉이 생기면 조금 들어가고, 그래서 5분할이든 뭐 10분할이든 분할로 계속해서 양봉이 생길 때 매수 SQQQ, 그 다음에 음봉 생기면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예, 뭘 하라고요? 저는 매수를 추천한 게 아니라 연습 매매를 해보시라고. 예. 이런 매매도 안 오고 그냥 실전 연습도 없이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면요. 예? 그럼 또 누구 원망해요? 내가 사라 그랬는데 다시 올라가서 나 까였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예. 지금 한 방에 뚫어버렸기 때문에 뭐 하나 사고 세 개 사고 이게 안 돼요 지금. 네, 그럴 때는 분할로 5분할이나 10분할로 10주를 내가 하겠다 SQQQ. 그러면 네, 나눠서 뭐 두 주씩 사든가. 네, 연습 매매를 하시라. 해본 것과 안 해본 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 예.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 지르죠 저는. 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요. 왜? 자기 신호를 못 믿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 매매를 하시란 얘기 아니라 매매 연습을 하시라. 예.
저는 매매 추천한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대세 하락, 네, 엄청난 대세 하락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이고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잠깐 1.3%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엄청나게 폭락했죠. 오늘 3%면요 전 세계 시장 거의 대공황급으로 떨어질 겁니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중요한 사인. 그래서 항상 팔로우 하시고 항상 보셔야 되고, 예. 오르든 내리든 항상 시장을 지켜보시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하락기가 만약에 들어오면 쉬시든가, 아니면 숏 포지션, 아니면 나름대로 발빠르신 분들은 좋은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찾아보면 아주 완전 물반 고기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시고요.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만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